2021년 한 해 동안 가장 좋아했던 아이템 10가지를 뽑아봤어요. 와, 이거는 진짜 많이 썼던 것 같거든요? 그런 제품이 많으니까 너무 그냥 너무 신기해서 봤으면 또 살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습습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재밌게 보내고 계신가요? 크리스마스인 오늘이 바로 2021년도의 마지막 토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2021년 한 해 동안 가장 잘 쓰고 가장 좋아했던 아이템 10가지를 꼽아봤어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고고! 제가 이렇게 2021년도에 잘 쓴 제품들을 파우치에 담아왔어요. 열어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베스트템 두둔 바로 에스티로더의 더블웨어입니다. 저는 1C2 페탈 컬러를 사용했고요. 이거는 커버력이 좋기로 너무 유명하잖아요. 근데 좀 뭔가 제가 얇은 파운데이션류나 쿠션류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제품은 이제 한때 많이 쓰다가 안 쓰고 있었는데 올해 여름에 다시 에스티로더에서 선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써봤는데 진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게 되면 아무리 화장이 밀착력이 좋아도 마스크를 오래 끼고 있다 보면은 마스크에 닿은 접촉 면적들의 화장이 지워지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이제 진짜 얇게 바르고 파우더를 싹 해주면은 안 지워진다. 진짜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밀착력이 좋은 거겠죠? 진짜 다른 파운데이션이랑 진짜 다른 게 확실히 마스크에 픽싱 고정력이 좋아가지고 마스크에 거의 안 묻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마스크를 맨날 써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파운데이션 하면은 에스티로더에만 손이 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술을 조금 마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원래 얼굴이나 몸이 엄청 빨개지는 타입이거든요. 이거를 바르고 이제 술을 마시거나 하게 되면은 몸만 빨갛고 얼굴은 막 허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커버력도 좋고 밀착력도 좋아서 지금 마스크 쓸 때 너무 쓰기 좋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첫 번째 베스트템으로 꼽아봤어요. 이거 쓰실 때는 두껍게 퍼프를 팡팡팡팡 올리는 것보다는 제가 사용했듯이 화홍 브러쉬나 이렇게 납작한 브러쉬들 있잖아요. 그런 걸 사용해가지고 정말 얇게 밀듯이 이런 식으로 발라주시면은 자연스러운 커버력을 가질 수 있고 밀착력도 높일 수 있어서 그렇게 발라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베스트템은 짜란! 이거 너무 많이 보셨죠? 설화수의 퍼펙팅 쿠션입니다. 제가 올 한 해 동안 가장 잘 쓴 쿠션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이제 화장할 때도 굉장히 좋은데 얇게 발리는 그 텍스처 있잖아요. 제가 항상 좋아하는 그 쿠션의 텍스처. 굉장히 얇게 발리지만 커버력은 조금 있으면서도 너무 매트하지 않은 그런 이제 세미글로? 그런 느낌의 쿠션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설화수 제품도 좀 밀착력이 좋고 얇게 바를 수 있어가지고 좀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할 때 굉장히 많이 썼는데 아무래도 커버력은 더블웨어나 이런 뭐 킬커버? 이런 거에 비하면 좀 낮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되게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메이크업 할 때는 저는 이 제품을 진짜 쓰거든요. 수정할 때도 엄청 많이 제가 잘 써서 항상 파우치에 들어있었던 템이기 때문에 2021년 베스트템 두 번째 아이템으로 꼽아봤어요. 영상에서 진짜 많이 보셨죠?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템은 바로 이거 엑셀의 레스터링 파우더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 매니저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써보기 시작한 건데 이런 파우더예요. 뭐 다른 파우더도 좋은 게 많지만 이거를 꼽은 가장 큰 이유는 이 브러쉬가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납작한 이제 파우치에 들고 다니기 좋은 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브러쉬까지 들어있거든요. 휴대성이 간편하고 가볍고 그리고 밖에서 사실 파우더 수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밖에 들고 다니면서 계속 유분기가 올라왔다 하면은 이제 파우더로 유분기를 없애줄 수도 있고 이 파우더 제형 자체도 되게 가벼워가지고 화장이 전혀 밀리거나 긁히지 않아서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투명 파우더여가지고 뭔가 화장의 느낌을 너무 많이 가리지도 않고 유분기는 싹 잡아주는 그런 느낌?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제품을 2021년 베스트템 세 번째 아이템으로 꼽아봤어요. 이제 네 번째 아이템인데요.
아이섀도우를 하나 꼽아봤습니다. 너무 궁금하시죠? 제가 올해 봤던 아이섀도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아이섀도우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2021년 베스트템 네 번째 아이템을 꼽아봤는데요. 바로 요거, 이 팔레트입니다. 요거는 슈레피의 아이 팔레트인데요. 유튜버 경선님이랑 콜라보, 슈레피랑 콜라보를 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해요. 제가 유튜버들이 만든 화장품? 뭐 굳이 뭐 소개를 해야 되나? 뭔가 좀 너무 제품력이 좋지 않은데 뭔가 같은 유튜버기 때문에 좋다고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혹시나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이제 유튜버분들이 만드신 것들은 언급을 자제하는 편이었는데 이번에 이 팔레트는 진짜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제가 사용하면 사용해볼수록 와 이거는 진짜 색깔 조합을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네 가지 컬러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 이 글리터 컬러가 되게 골드 펄이 들어가 있긴 한데 그 베이스 컬러가 코랄 베이지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애교살에 얹었을 때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음에 들었고 베이스로 요거 핑크색 이거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영으로 요 색깔을 사용을 하고 이제 아이라인 그리고 라인 스머징으로 요 색깔을 해주거든요. 근데 요게 진짜 잘 냈다고 생각하는 게 요게 이제 베이스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블러셔로 바르면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컬러감이 우리 보스님들도 되게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얼굴에서 확 튀지 않는 얼굴 컬러와 잘 어울리는 블러셔 느낌이어가지고 볼에 바르기도 진짜 좋았고 그리고 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음영 주기에도 괜찮았어요. 뭔가 진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발색 자체가 그렇게 진한 컬러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쉐딩도 이 컬러로 이제 하면은 괜찮았다는 점? 그리고 라인 스머징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라인 스머징 컬러까지. 요 팔레트 딱 하나만 챙겨가면 파우치도 줄일 수 있고 해서 요 팔레트는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브랜드는 계속 제품을 내야 되잖아요. 신제품을 내야 되고 하니까 항상 베스트를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껴둬야 돼. 뭔가 베스트 컬러 몇 가지에 좀 특이한 컬러 몇 가지 섞는 느낌? 아이섀도우를 만들 때도? 근데 우리 같은 이제 뷰티 인플루언서 분들은 제품을 하나 딱 만들 때 하나만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모든 혼과 영혼을 갈아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진짜 환상적인 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됐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스님들께도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요즘 정말 너무 잘 쓰고 2021년 동안 나온 팔레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팔레트를 이제 베스트 10네 번째 아이템으로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다섯 번째는 나와. 네, 요 제품입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맥의 리퀴드 레스트 24아워 워터프루프 라이너. 제가 올 한 해 동안 메이크업 샵에서 메이크업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뭐 행사가 있을 때도 받고 중요한 날에도 가끔씩 이제 메이크업 샵에 가서 메이크업을 받았었는데요. 그렇게 받는 이유가 저는 이제 유튜버니까 뷰티 유튜버니까 여러분들께 조금 더 좋은 팁을 알려드리고자 굳이 제가 할 수 있는데도 가가지고 받은 적이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 샵을 다녔었는데 거기 계시던 모든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따라 산 제품입니다. 이거는 리퀴드 라이너인데 점막에 그릴 때 무조건 이 제품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점막에 그릴 때 이거랑 이제 뭐 피카소의 722번 브러쉬 같은 이런 엄청 조그만 납작 아이라이너 브러쉬 있거든요. 그런 거에 이걸 이제 살짝 묻혀가지고 점막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점막 삭삭삭삭 채워주면은 마르고 나면 절대 안 지워져요. 진짜 24시간 프루프야. 제가 이제 저는 항상 점막을 채우는 편이었는데 펜슬 타입이나 브러쉬 타입을 간편해서 아이라이너로 많이 쓰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점막 쪽이 이제 나중에는 많이 지워지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진짜 또렷하게 딱 남아있어가지고 너무 여러분들께서 추천드리고 싶고 이거 사용하실 때는 점막에 이렇게 샥샥샥샥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올해 산 것 같은데 벌써 반 정도를 쓴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썼다는 거거든요? 전 제품이 많으니까. 아마 이 제품을 다 쓰면 또 살 것 같아요. 코코바 컬러는 약간
다크브라운 느낌이고 블랙 컬러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 코코바 컬러만 해도 되게 눈매가 또렷하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까만색 사용하시는 것보다 저처럼 이런 코코바 컬러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라인을 점막에 그리시는 분들이라면 필수로 구매하셔야 되는 템입니다. 강추 강추. 그리고 여섯 번째 아이템은 요거 진짜 너무 베스트템이야. 어뮤즈의 아이 비건 클린 브로우입니다. 이거 영상에서 진짜 많이 보셨죠? 제가 올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썼던 브로우 쉐이퍼인데요. 올해는 이제 눈썹 결을 살리는 메이크업이 조금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아이브로우 쉐이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많은 브랜드에서 온 제품들을 다 사용해봤는데 그 중에서 1등 어뮤즈 제품이었습니다. 일단 비건 제품이고요. 브러쉬가 정말 작아요. 그래서 눈썹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마스카라 솔같이 크게 나오는 브랜드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위에나 옆에 이렇게 다 묻거든요? 근데 어뮤즈는 진짜 작아가지고 짧아요. 솔이. 진짜 솔이 짧아가지고 섬세한 터치가 가능하다. 그게 정말 좋았고 이 안에 브로우 쉐이퍼 액체 자체도 막 뭉치지 않고 딱 결을 예쁘게 살려주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 제품을 가장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이거 사용하실 때 진짜 찰떡궁합이 있는데 아리따움의 오토 아이브로우 있거든요. 그거 진짜 자연스럽게 한올한올 그려지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그거랑 이거랑 조합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그 두 개 같이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베스트템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에스쁘아의 속눈썹 고데기. 영상에서 많이 보셨죠? 이거 없으면 진짜 못 살아요. 너무 좋아. 이거 옛날에 에스쁘아에서 선물 한번 받아가지고 제가 쓰다가 고장이 나가지고 새로 제가 35,000원 주고 강남역 에스쁘아 가서 사왔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좋은 점은 충전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충전식이라서 진짜 좋고 불고데기 하는 거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불고데기 자체가 좀 번거롭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마스카라가 뭉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열이 살짝 녹여주면서 그런 뭉친 것들도 풀어주고 결도 자연스럽게 잡혀가지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잘 썼고 해가지고 2021년 베스트템으로 꼽아봤는데 속눈썹이 계속 처져서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구매하셔가지고 밖에서 좀 처지려고 하면 마스카라 한번 싹 바르고 이렇게 싹싹싹 올려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덟 번째 베스트템은 이 제품입니다. 겔랑의 루즈지 25S 컬러인데 요거는 저의 파우치템, 가방템으로 정착한 아이템인데 가방템을 고려해서 제가 구입한 제품이기도 하거든요. 요거 이렇게 열면은 짠! 거울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밖에서 화장 고칠 때 진짜 편해요. 이렇게 고치면 되니까 이게 은근히 엄청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너무 예쁘고 나는 이런 립스틱 하나조차 이렇게 예쁜 걸 쓴다 라는 그런 느낌이 좋아가지고 계속 이제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케이스랑 립이랑 따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컬러도 자기가 선택이 가능하고 이 케이스 자체도 선택이 가능해요. 저는 이렇게 큐빅, 까만색과 큐빅이 있는 걸 골랐는데 벨벳 제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취향에 맞게 또 구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가격대는 조금 있지만 너무 만족하는 제품이어가지고 베스트템 8번째 아이템으로 꼽아봤어요. 그리고 다음도 립 제품인데요. 제가 이거는 집에서도 엄청 잘 쓰고 밖에서도 그냥 데일리로 많이 바르고 다녔던 아이템인데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웨이크메이크의 비타민 수분 톡 틴트 립밤입니다. 웨이크메이크에서 올해 나온 신상이고요. 제가 네 가지 컬러를 다 가지고 왔는데요. 1호는 이제 코랄 컬러, 2호는 레드 컬러, 3호는 핑크 컬러, 4호는 오렌지 컬러 이렇게 네 가지로 나왔습니다. 모두 다 잘 썼는데 그 중에서 특히 1호를 진짜 많이 써가지고 거의 다 써가는 느낌?
요거는 그냥 입술에 생기 주기 좋은 느낌인데 생각보다 착색이 있어가지고 데일리로 바르고 다니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되게 촉촉해가지고 밤에 자기 전에 발랐을 때도 되게 좋고 진짜 다 너무 좋고 제가 진짜 잘 쓴 립밤인데 아쉬웠던 거 하나만 꼽자면 케이스가 이제 플라스틱인데 다 깨졌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게 조금 아쉬웠고 케이스가 좀 보완돼서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요거 진짜 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제품인데요. 마지막은 헤어팩을 꼽아봤어요. 헤어팩은 바로 요 제품입니다. 발망 헤어 리페어 마스크. 인데요. 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미용실을 가는데요. 사실 제가 올해 너무 지치고 귀차니즘에 빠져가지고 헤어케어에 신경을 못 썼었어요. 근데 머릿결이 너무 많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10월달에 살롱아츠를 갔는데 우경쌤이 이제 앞으로 헤어케어 관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헤어팩을 작년 11월 달에 도경쌤한테 살롱아츠에서 받았거든요. 선물로 이거 써보라고 관리를 좀 해야겠다. 헤어팩도 좀 하고 그때 이제 발망 제품 꺼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진짜 썼는데 한 번만에 너무 그냥 너무 신세계인 거예요. 머릿결이 진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좀 재미가 또 생기더라고. 미용실에서 크리닉을 받았기 때문에 머릿결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 제가 그때부터는 이거 발망 헤어팩으로 진짜 좀 신경 써서 해줬더니 드라이를 받을 때 놀라시는 게 머리가 이렇게나 긴데 머릿결이 너무 좋다고 이런 말을 요즘에 진짜 많이 들어요. 생각해보니까 이 제품 덕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제가 다 썼어요. 한 통을 이렇게 한 달 만에 이거 다 사용하고 살려고 하던 찰나에 이제 발망에서 또 선물을 보내주셔가지고 또 지금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다 써도 또 구매할 것 같아요. 그런 일반적인 트리트먼트나 헤어팩도 제가 진짜 많이 써봤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비교가 안 될 만큼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제품입니다. 요렇게 10가지 아이템을 꼽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한 제품들이 많이 나왔나요? 아니면 새로 보는 제품들이 많았을까요?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10가지 아이템은 제가 2021년 한 해 동안 정말 사랑을 가득 담아 사용한 그런 찐 제품들이어가지고 우리 보습님들도 저와 같은 취향을 가지고 계시다면 한번 구입해서 사용해보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이 지나갔네요. 2021년 한 해 사실 마스크 때문에 화장도 많이 못하고 하는데도 저의 메이크업 영상과 스킨케어 영상들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이렇게 영상 보러 와주시고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보습님들을 위해서 내년에도 저는 유익한 정보와 예쁜 메이크업 그리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럼 안녕.